예, 이은 의원입니다. 오늘 나라 살리기, 또 경제 살리기, 우리 대전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주신 우리 김종인 우리 위원장님과 오원철 미래한국당 대표님, 정말 그게 우리 비서실장님과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에가 있는 아들의 얘기라고 하면서 전해주신 목소리를 들었는데, 군에서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현역 사병군인한테 사전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저의 상대 후보는 현재 민주당의 황운하 후보입니다. 황운하 후보는 제 고등학교 4년 후배이고, 또 지난 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아주 지금도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인 이런 아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돼서 모든 언론 매체에서 대전 중구를 격전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이번 선거에서 이은권이가 상대 후보에게 지면 정말 코바꾸 죽어라.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된다. 구해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집니다. 제가 3월 29일 날 지역신문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1.3% 지는 걸로 나오고, 또 3월 31일 날 우리 대전 MBC에서 의뢰한 그 코리아 리서치를 한 것을 보면 4.3% 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만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강한 의지입니다. 의외로 투표에 모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린 말씀을 좀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을 저보고 조심해라. 실수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터이니 선거법을 꼭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중앙당 차원에서 정말 제발 헛발질 좀 않도록 건의해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구지역에 다니다 한번 들어보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시다니까 사인 좀 한번 100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후보로서의 하나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친문정권과 밀착된 민주당 황운하 후보에 대한 중앙당 차원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언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효과는 대전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전 중구 이 의원이가 꼭 당선돼서
대전 중구의 발전 말도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신데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